안녕하세요. 구미호요괴입니다. 8월 4일 신스킨 글리치팝과 데스매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빠르게 신스킨에 대해 알아보고 데스매치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레벨에 따른 시각 애니메이션 효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효과가 적용된 불독 영상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된 영상입니다. 약간 레이저총으로 쏘는 듯한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스킨 이름에 걸맞게 총탄에 톡톡 튀는 색감도 추가되었네요. 마지막 캐치 모션은 주변에 페인트가 뿌려지며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식으로 연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이즈 전용 스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스킨 스타일이 매우 안성맞춤인 스킨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렌즈입니다. 격발음이 장난감 총처럼 톡톡 튀는 게 예쁘긴 하네요. 추가로 글리치팝 나이프입니다. 옆 동네 이노미 칼에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이번 스킨 나이프는 추가로 색상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없지만 녹색, 분홍색, 청자색 세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이전에 커뮤니티에 유출된 신스킨에 대한 정보를 게시했었는데 사이버펑크 세트라고 유출된 스킨이 이번에 글리치팝으로 스킨 이름이 변경되어 출시된 것 같습니다. 훗날에 나올 폴른 세트 스킨도 궁금해지네요. 추가로 액트2 신규 배틀패스 스킨입니다. 세트명은 하이브 마인드, 폴리폭스, 레드 얼러트. 정보가 공개되면 영상으로 자세하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곧 다가올 데스매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액트2 기다리던 데스매치가 도입되기 직전입니다. 데스매치 모드에서는 게임이 더 이상 스파이크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목표 처치, 즉 리더보드 차지를 위한 킬 확보에 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스폰되며 벤다를 사용하거나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거나 선택은 자유입니다. 제공되는 크레드가 무한이며 데스 후 3초의 리스폰 타임이 있고 시야에 적이 없는 곳에서 벽을 등진 채 부활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동과 공격하기 전까지 8초의 누적 시간이 부여된다고 하네요. 추가로 미니맵에 5초마다 모든 플레이어의 위치를 공개하는 레이더 시스템까지 도입된다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100의 체력과 50의 갑옷으로 무장된 중갑옷으로 스폰되며 적을 처치하면 10초 후 사라지는 힐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적을 많이 처치할수록 더 많은 XP를 받을 수 있으며 도중에 언제든지 게임에서 나갈 수 있지만 XP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스킨 글리치팝과 데스매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스킨이 애매하게 엘더플레임과 도끼비의 가격 언저리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무슨 등급인지는 아직 공개된 바 없습니다. 이번 스킨도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종기 구성도 그렇고 여러모로 애매한 점이 많은 스킨입니다. 한 가지 독보적인 장점을 꼽자면 마지막 적을 처치 후 모션이 상대방을 멘탈적으로 굉장히 이롭지 않게 작용시킬 수 있다는 점?